성명서 진보당 강승희는 건국 대통령 대한수의 반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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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강승희 진보당 국회의원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망언 만발에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4.19와 5.18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표현하였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건 대한민국 정통성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더군다나 헌법수호 업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하기 힘들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세운 건국 대통령이며 농지개혁 선문과 유행문 참전을 이끌어내어 6.25 사변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 대통령으로서 오늘의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분이 아닐 수 없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가 있다면 3.15 부정선거인데 3.15 부정선거는 국정총 책임자인 이승만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다. 당시 부정선거는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 이승만 입장에선 경쟁자가 급사하여 단독 출마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인데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마산 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승만은 이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의 길을 선택하여 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진보당 강승희 의원은 주체사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이들이 장악한 통진당 구성원들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 도발 시 우리 국가기관 시설 타격 등 국가정복과 내란을 모의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에 강제 해산시킨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첫날 강승희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산 이석기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전복기도 세력의 후견인으로 의심받는 형국에 더 노골적으로 반국가적 망언을 했으니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란 속의 망언은 북한 정권이 하고 싶은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신 해준 것이나 진배없다. 그것만으로도 강성희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다.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의원 강성희는 이승만 대통령 내란 속의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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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강성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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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정가오범 강성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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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오범 강성희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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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의 후견인 간첩 강성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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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민주당에게 감사 인사한 강성희에 대한 더불어당은 책임져라! 책임져라! 더불어당 민주당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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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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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을 제발로 자꾸 발생시키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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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희는 지금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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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5일 감사합니다. 박수.